이만별 씨 어떠셨습니까? 저는 이제 그 마덕수 씨 보컬 처음 들었는데 네. 약간 곡 자체를 굉장히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는 잘 모르는데 MG 느낌이 네, 훨씬 나는 네. 곡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시대의 명곡들이 이렇게 세대를 거의 이렇게 흘러가면서 네. 계속해서 이렇게 재해석되는 게 너무 멋있고 어린 왕자 같지 않았어요? 어린 왕자? 왕자? 어린 왕자인데 그냥 마냥 꼬맹이가 아니고 이제 뭘 좀 안 것 같아. 그래서 아주 신이 많이 나요. 또 우리 드림캐쳐를 사랑하는 남자 김승민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너? 너? 왜 눈을 안 마주쳐요? 눈을 잡혀. 얼굴이 시뻘겋게 생겼어요. 윤민 씨 저런 모습이요? 평소에도 저런 모습이 아니잖아요. 네, 근데 승빈 오빠가 되게 이성적이고 되게 차분하고 그러니까.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옆에서 계속 어디 오빠가 왜? 줄 몰라. 왜 이래? 우리 무대는 어땠어요? 우리 마덕스의 무대.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나요. 어떤 머릿속에 드림 캐쳐 이렇게 입덕하는 거지 뭐 직장 만나서 이렇게 입덕하는 거. 자 저희 그 마지막으로 딘딘 씨 어떻게 보셨는지. 형님 독이었어요. 나한테 치명적인 독. 네, 치명적이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같이 있는 거 저희가 오늘 출연료의 절반은 딘딘 씨에게 받으려고 합니다. 그렇게 되어 있네요.